악한 시대의 정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시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려지지 않는 시대,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케 됨을 상실한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가 있으면 악한 개인도 있겠죠. 여러분 입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긴 순간부터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시대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시대이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모두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하여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4장, 5장은 죄악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계보,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족보가 있는데 첫 번째 족보는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인부터 시작해서 저맨 밑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터가 되어 있는 라멕에 이르기까지. 라멕은 두 아내를 낳는데,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다와 실라가 있고 그 밑에 네 명의 자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인의 계보예요. 그러나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족보예요. 저기 아담에서 시작했겠지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죽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130세 때 셋이라는 사람을 또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셋 바로 밑에 에노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어떻게 다르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발견해 봐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이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에덴에서까지 쫓겨났는데 저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하나님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인은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나 죄 가운데 들어섰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너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쩌렁쩌렁 울리시거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놋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슬픔과 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유리방황하게 되어 있고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미셨지만, 쫓아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에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 쫓아냈어? 그럼 내 맘대로 살아야지라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의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볼수 없어요.
가인의 족보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 족보를 거듭하면서 일곱째, 칠대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놋 땅에 성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고 이제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데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이야. 그러면서 성을 쌓고 도시 문화가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도시 문화는 힘을 필요로 하는 문화예요. 도시가 확장되면 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와 그룹들이 생겨나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라멕이에요. 그래서 라멕의 이름의 뜻은 힘, 강력함, 그래서 폭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도시 문명이 생기고 국가 문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내를 두 명씩이나 모신 게 아니라 거느립니다. 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라멕의 어투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24절.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여러분, 라멕이 되게 거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들으라, 하나님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였지, 너희들도 잘 알지, 7배였지. 그러나 나를 죽인 사람은 77배야. 여러분, 7배라는 것은요, 가인이 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표를 주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라멕은 자랑하듯이 노래하기를,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보복은 7배가 아니야, 77배야. 그러니까 나 때리면 죽을 줄 알아, 이런 뜻이에요. 힘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심판자고 결국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보호와 사랑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라멕의 아내가 아다와 실라잖아요. 그리고 야발과 유발을 낳고 그리고 두발과인과 나아말을 낳습니다. 야발과 유발. 여러분, 야발은 스트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와 실라, 아다는 두 명의 아들을 낳고 실라는 일남 일녀를 낳는데 아다라는 이름의 그 아내가 낳은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뭐에 대한 대명사냐면 기업이나 물질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유발은 램스 호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은 그 자녀가 잘 못된 게 아니에요. 다잘 됩니다. 야발도 큰 기업을 이루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유발은 악기의 강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음대를 나와서 클래식의 거장이나 예술 분야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예술적으로도 성공을 합니다.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돼요. 음악하는 재능이 최고입니다. 문화적인 풍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두발가인은 뭐냐면 두발가인은 가인의 재능을 꽃피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 가인의 재능을 꽃피워요. 힘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부자가 되게 하고
예술계에서도 뛰어나게 하며 그리고 첨단 과학 문명 기술을 만들어 가요. 두발가인은. 그래서 칼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드는 전문가가 됩니다. 즉 아주 굉장한 그 첨단 그 전자 기업의 회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나아만은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랍비들은 그가 신들에게 노래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들에게 노래하는 자였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서 그들만의 도시를 만드는데, 라멕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아내를 사랑해서 거느린 게 아니라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거느리고 그의 아들들을 자기의 재력과 힘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으로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엄친아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가인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자랑스럽다. 창의성과 전문성이 자랑스럽다. 물론 저도 칭찬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쫓겨난 에덴의 동쪽의 대안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 땅의 이 도시에서 정말 영혼의 평안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여기에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족보를 보고 뭔가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 자녀는 성공하여서 부모의 인정을 막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 없는 성공의 무상함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지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자아실현을 하여서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 같이 만약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가인의 나라, 라멕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인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방식,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 나아마의 방식을 여러분 따라가고 이루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을 거두지 않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우리의 재능을 거두시지 않는 것과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가 스스로 내가 최고의 왕이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울의 왕직을 그대로 유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막 뺏어가시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도 내 인생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가인의 나라, 라멕의 나라를 사는 것 같은 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진짜 평화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섬길 뿐이에요.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큰 저주인 것을 그들은 곧 알게 됩니다. 그들 역사를 보면, 5장에 나오는 그 셋의 자손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이를 막 기록해 놓으세요. 930년, 912년, 907년. 그런데 가인은 나이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정하기는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계속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듯이, 왕정기에 왕조가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사례당에서 왕조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듯이 이 집안 어려운 집안과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계보는 진짜 오래 사는 계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씨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은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130년에 주십니다. 아담 130살 때 셋이라는 아들을 줘요. 셋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자기 죽은 형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아서 에노스를 키웠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노 땅으로 떠나감으로 하나님 부르기를 포기했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의 뜻이냐면, 남자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에노스라는 이름, 그 둘,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은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패로 사라질 삶, 유한한 삶. 여러분, 누가 자녀의 이름을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이라고 짓습니까? 인간의 실존을 간파한 이름이에요. 셋이 에노스를 부를 때마다 유한한 삶아, 한계 상황아,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아,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의 겸손함입니다. 자기의 첨단 문명과 기술과 문화와 예술과 재력으로 살아가는 독립성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과 부패로 사라질 유한한 삶임을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에노스의 인생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에노스의 삶이에요. 약합니다. 강하지 않아요. 두발가인 같이 첨단 문명 기술을 가지지 못해요. 우리에는 우리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오빠라는 말이 안 좋게 쓰여서 능력은 없지만 교회에서 유명한 오빠. 근데 그 교회 오빠를 통해서도 그 셋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썩 월등하게 하지 못해도 넌 그래서 어떻게 쓰임 받을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멋지게 하나님의 그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본 로버소나타를 앞두고 있지만 일본에 사실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11살 때 홍역을 앓았는데 그의 몸이 다 전신마비가 돼요. 그래서 미즈노 겐조는 시인으로 활동했는데 그의 별명이 있어요. 눈깜빡 시인. 눈을 깜빡거리는 시인이라는 거예요. 눈깜빡이 시인. 1937년생입니다. 근데 미즈노 겐조가 너무나 눈만 깜빡깜빡거릴 수밖에 없지만 어느 날 누가 성경을 선물로 줘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성경을 넘겨달라고 눈을 깜빡깜빡하니까 엄마가 성경을 하나하나 넘겨주면서 거기서 살아계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라가나 자판 중에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선택하여 시를 쓰는데 그 시인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시를 씁니다.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게 눈 깜빡깜빡 하나하나 하면서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요. 네 개의 시집이 나오는데 이 시집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미즈노 겐조가 처음에 쓴 시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내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이렇게 눈만 깜빡거렸던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내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라고 고백할까요? 은혜를 아란 거예요. 부족한 인생,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 부패로 사라질 만한 삶, 유한한 삶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희망이 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마세요. 내 좁은 마음의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많은 삶은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의 세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잘 나가게 보이는 라멕의 아들들,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노스를 사용하시고 한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힘의 나라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이제 4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23절.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계보고 셋의 계보예요. 근데 다 나오진 않지만 5장을 쭉 읽어보면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말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지.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진짜 무미건조예요. 가인의 후손은 화려해 보여요. 학벌과 문벌, 스펙과 전문성으로 무장된 가인의 계보하고 이 계보는 너무 달라요. 그러나 에녹은 65세에 이 셋의 계보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에녹이 있는데 계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노란 글씨로 표현된 중간에 에녹. 그러면 에녹이 가인의 아들, 첫째 아들도 에녹이지만 그 에녹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에녹성을 나중에 만들었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거든요. 그리고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저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결론을 못낸 거예요.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300년을 주님 동행했는데 뭘 하셨나요, 주님? 뭘 하셨길래 300년씩이나 뭘할게 있을까요? 큐티할 때도 하나님 300년을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내면 내가 주님께 뭘 얘기해야 할까요? 저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뭘 하겠니?
쌀보리 하겠대요. 쌀보리. 쌀보리. 그러다 쌀 잡히면 딱밤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딱밤을 때릴 수 있겠니? 하나님은 딱밤을 맞지. 그럼 하나님의 딱밤을 넌 맞을 수 있겠니? 얼음땡 하겠대.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에녹이 이 세세 계열의 대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무드셀라입니다. 969살을 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투셀라흐, 창을 던지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그의 아들이 메투셀라우. 고대 전쟁에서 여러분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창을 던지는 포지션과 창을 던지는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는 그의 이름과 그의 존재로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벌써 4대 전에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드셀라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시고, 그가 죽으면 온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존재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너 죽으면 심판이 오지. 무드셀라야, 창을 던지는 사람아.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무드셀라에 관한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한 에녹은요,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아직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도대체 했을까? 에녹은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하용 종사님 책을 읽다가 어떤 동화책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에녹의 동화책 이야기예요. 너무 아름답게 쓰여졌다고 하용 종사님이 글에 쓰셨더라고요. 에녹아 놀자. 하나님이 에녹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에녹아 놀자. 옛날로 얘기하면 에녹아 놀자 그거잖아요. 저도 친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친구야 놀자. 아파트 그 복도에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울리는 거는 세탁소 아저씨의 세탁 이거하고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친구야 놀자. 준비가 되면 친구가 나오죠. 에녹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놀아요. 뭘 놀겠어요. 같이 동행하다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집에다. 에녹아 잘 쉬어.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니까 에녹이 자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다음날 에녹아 놀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좀 멀리 갔대요. 멀리 가서 보니까 저녁이 빨리 된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에녹아 너무 멀리 왔다. 오늘은 그냥 우리 집으로 갈까?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동화 보면서 뭐 굉장히 뭐가 그 울컥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세세계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막 플랜을 세워가지고 거창한 걸한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뭐 식사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이거 했어요. 하나님 잘 지내시죠?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세세계보의 삶이에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삶,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 나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영적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화려한 삶도 중요하고 나의 이상과 꿈을 이루어가는 삶들도 중요해요. 그런 삶도 사십시오. 하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의 결말이 분명하다고요. 모드셀라가 969살을 살잖아요. 969세에 모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600살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은 969년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969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에녹부터 시작되어서 사랑이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손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슈퍼 가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휴가를 계획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주님과 얘기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고, 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노트를 사서 일기를 쓰십시오. 하나님과의 일기를 써나가세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록을 써나가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 통하여 영적 도전을 받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을 썼기 때문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생각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대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근데 그 기쁘시게 한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 모두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에노스의 시대,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짧은 인생 때문에, 연약한 몸 때문에 이제 주님을 부르게 되었다. 그게 오늘 세세계보를 읽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정하시는 고요하지만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